여기서 갈 수 있는 곳이 일단 자전거 타고 디아블로 있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교회 같은 게 하나 있대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살짝 디아블로 게임했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성당 가는 그런 느낌. 아, it's beautiful. Boss of nature and you. Careful. 와, 뭐야 이거? 잠시만, 내가 어디로 왔지? 잠시만. 군인이. 아. 안녕하세요, 스마스살입니다. 저는 볼리비아를 떠나가지고 칠레라는 국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첫 냄새는 되게 매콤한 냄새가 나요. 일단은 이 칠레가 둔법칙에다가 영어를 적용을 하면은 고추라는 뜻이잖아요. 이 고추라는 닉값을 하듯이 되게 길쭉한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위아래 길이가 4,300km 정도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이랑 부산을 1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길쭉한 것 좀 부럽긴 하네요. 저는 길쭉한 거라고는 얼굴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는 아타카마라고 고추 꼬다리의 제일 위쪽에 위치한 부분이에요. 칠레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칠레를 몸통을 지나가지고 이제 반대편 꼬다리까지 이동을 하는 게 일단 저의 칠레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꼬다리 부분에 숙소를 좀 찾으러 갈게요. 하, 그나저나 좀 덥네요. 여기 좀 사막 느낌도 나고. 여기 흙색깔이랑 주차장에 씌워놓은 박스랑 색깔이 비슷해요. 잠시만, 이게 주변이랑 전체 다 비슷하냐. 여기 살짝 모래도시인가? 여기 문 색깔이랑 창문 색깔에 또 힘을 준 게 또 포인트네. 일단 하루 머물 숙소인데 캠핑이 적혀 있거든요. 일단은 텐트를 설치했는데 숙소 가격을 보니까 대부분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니, 칠레 물가가 진짜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와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물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카트가 있네요. 칠레가 와인의 나라라서 그런지. 뭐야 이거, 와인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좀 많이 나갔네. 와, 한 3달러 정도 하는 거거든요. 괜찮다. 원래 술 고르고 안주 고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접니다. 라면 한 세 봉지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얼마야? 700? 일단 장을 좀 봐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만원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와인을 샀는데 와인 오픈을 안 샀어. 아, 그래서 여기서 빌렸죠. 오늘은 국경 이동했으니까 한잔 마시고 저녁 먹고 그냥 쉴게요. 잠시만, 살롯 까먹었네. 살롯. 첫날 해가 떴네요. 칠레 북부 첫날 밤 되게 매콤했어요. 아니, 시큼했어요. 잠시만, 시큼하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어제 샤워를 안 해가지고. 그리고 매콤하다라는 거는 어제 저녁에 제가 도착했었을 때 24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자는데 최저기온이 한 4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상 못했다. 하긴 내가 네이버랑 카카오랑 떨어지는 것도 예상 못했으니까. 물리신 분들 한번 전보해봅시다. 일단은 어제 자는데 제 침낭이 없어가지고 이불 만들어가지고 제 옷으로 하루를 버텼네요. 오늘은 좀 덜 추웠으면 하네요. 간단하게 씻고 장바한 걸로 요리해먹고 오늘 뭐 할지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남은 재료들로 새끼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욕한 거 아닙니다. 새끼. 네. 빵이랑 치즈랑 햄이랑 버섯이랑 요걸로 샌드위치 만들면은 새끼 조질 수 있죠.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오늘 뭐 할지 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자전거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앞에 지금 길가에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빌려서 여기 동네를 한번 둘러보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잘 됐죠. 맛없어. 와, 입맛 빼렸다. 두 번 다시는 못 먹을 맛이에요. 와, 이 정도면 별점 1점인데.
진짜 끼니 때우는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자, 숙소 밖을 나왔습니다. 잠시만. 아,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 동네가 사막 동네라서 그런지 차만 지나가면은 아, 모래가 날리네. 샤워 괜히 했다. 아, 또 차 온다. 피신하자. 아. 이 동네도 이런 거 보이네요. 저 전신줄에 캔 같은 거 걸려 있잖아요. 이게 마약 파는 신호라고 들었는데. Hola, my friend. Buenos dias. Yeah, good. Thank you. Puedo alquilar una bicicleta ahorita? That's the only one I have. Oh, really? Yeah. Yeah, the others is already rented. Really? Yo pienso hoy, seis horas, yo alquile. Después mañana también alquile. Excelente. Español, inglés. Un poco español, un poco es inglés. Spanish. You need this. Okay, this is for you. 헬멧이 작을까봐 걱정했는데 크게 작진 않네요, 다행이다. At first, let me know where is the best spot for just a bike travel. Yeah.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Map, San Pedro map. ¿Dónde está bueno lugar para bicicleta? Estamos sí. aquí. Sí. Cross to the left. Uh-huh. And then Garganta del Diablo. Ah, Diablo, sí. 가볼까? 오, 연습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 씨. See ya. 일단 6시간 렌트를 했고요. 여기서 추천받은 장소는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게임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에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나저나 좀 더워요. 아, 아침엔 춥고 낮엔 덥고. 아, 마치 전 여자친구의 마음 같아. 아. 지금 자전거를 빌리자마자 자전거 금지 구간을 만났어요. 아, 그래서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우. 오늘 과연 자전거 여행이 쉽게 끝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자전거 금지 구간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로 한번 달려볼게요. 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돌길 많냐. 와, 씨. 흔들흔들거려. 와. 잠시만, 오늘 내 엉덩이 죽어나겠는데. 그늘로 가자. 아, 이상해요, 이게. 그늘로 가면은 춥고, 이렇게 또 햇빛으로 가면은 더워요. 아, 진짜. 밥만 담그자. 오, 점점 갈수록 모래가 깊어지네. 아, 잠시만, 똥 피, 아, 씨. 똥 밟았어. 아, 건너야 되는데. 가보자. 모르겠다. 우와! Tal vez después de tres horas. 한 10시 50분에 여기 지금 티켓 오피스에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이 일단 자전거 타고 디아블로 있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교회 같은 게 하나 있대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살짝 디아블로 게임 했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성당 가는 그런 느낌. 아, 말씀드린 두 갈래 구간이 나왔거든요. 고민되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금 딱 봐도 지금 디아블로 성벽 있죠. 디아블로 한판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성당 가는 거예요. 역시 디아블로 게임 먼저 하고 성당 가는 게 이득이죠. 좀 쉬었다 갈까? 근데 그늘이 없어.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그 디아블로 어릴 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8시간 했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꼭 다음에 중요한 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디아블로 가는 표지판이 있네요. 아, 여기는 차로 못 다니나 봐요. 차들이 밖에 다 세워져 있죠. 아, 던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점점 이제 입구가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그랜드 캐니언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확실히 신비로운 느낌은 들죠. 아, 이거 떨어졌던 거구나. 아, 잠시만, 좀 떨어져서 가야겠다. 살짝 등산하는 구간도 있네요. 오, 잠시만. 우와, 우와. 잠시만. 돌이 좀 단단하네. 하긴 내 머리도 단단하니까 돌머리인데. 협곡이 계속 좁아지네. 잠시만. 뒤에 있는 건 자전거 들고 들어오시나? 아, ¿quieres ayudar?
아, 대단하다. Thank you very much. Don't worry. Where are you from? Chile. Chile. Awesome. And you? I'm from South Korea. Hi. Awesome. Yeah. Thank you. Don't worry. Is it your first time? Yeah. Also, yeah, same. Wonderful. It's beautiful. Yeah, yeah. Both of nature and you. Careful. No, thank you. 여기 몰랐는데 칠레 관광객들도 자주 오는 그런 관광지인 것 같아요. I'll just put it. Slow, slow. Oh, don't worry. Yeah. Okay. Yeah, don't worry, don't worry. Thank you. You are ready to enjoy. 아 잠시만. 사람들 산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 역시 디아블로 쉬운 게임 아니었어. 아, 저 그냥 자전거 타고 안에 그냥 살짝 둘러보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와 개빡세다. 아, 건조해가지고. 땅이 푸석푸석한 게 느껴져. 여기 특히 마지막 구간 개빡센데요. 아, 씨. 이제 한 절반 정도 왔거든요. 아, 너무 많이 보여드렸다. 아, 디아블로 끝판왕이 이걸 줄이야. 뭔가 표지판도 없고. 야, 그 와중에 자연 미쳤다. 우와, 뭐야, 이거. 잠시만, 내가 어디로 왔지? 아, 길이 헷갈릴 정도로 되게 꼬불꼬불해요. 살짝 그 영화 마션에 나왔던 배경지라고 들었는데, 그 느낌 있다. 여기 이제 안데스 산맥들. 이제 반대편에 아르헨티나 있고. 이렇게 이제 이쪽이 사막이다 보니까 이 사막이 쭉 이어져가지고 볼리비아랑 페루랑 이렇게 연결되고 밑으로 가면은 내 숙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산티아고 나오고 쭉 이제 이렇게 여기 산 위에 올라오면 국룰이죠. 이거 하나 올려주기. 오, 큰일 날 뻔했다. 솔직히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왜 여기다가 입장료 50페소를 내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 가치가 있네. 이제 하산할게요. 등산보다 하산이 더 힘들어. 뭔지 알죠 여러분? 잠시만, 고프로 마운트 여기다 놓고 왔었구나. 별일 없네. 만약에 한국이다 자전거 무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칠레특 자전거는 가만히 놔두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핸드폰 놓고 왔다 한국 특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성당으로 출발해 봅시다. 아, 누가 똥을 싸놨냐. 잠시만, 바퀴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잠시만, 이 동네는 왜 화장실이 없지? 아까 위에서 전체 디아블로를 보는 거랑 내려와서 옆모습을 보는 거랑 또 다르네요. 한시방향에 보이죠. 아, 가서 죄를 씻자.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도 되게 독특해요. 와, 이거 전부 다 자연에서 따온 거구나. 이걸 울타리로 쳐놨어요. 와, 와 벽돌로 집을 짓다 만집도 있고요. 와, 색깔이 진짜 샛노랗거든요. 독특하다. 아, 이 거친 북쪽 사막마을에도 이렇게 꼭대기에 성당이 있습니다. 이 자연을 아우르는 여기 칠레에도 성당이 아마 곳곳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칠레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으로는 천주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저나 배고픈데 도시락 싸온 것 좀 까먹겠습니다. 까먹기 전에 아침에 가져온 식사랑 똑같거든요. 와, 개꿀맛. 와, 고생하고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네. 아니, 뭐 넣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아, 맛있네. 잠시만, 이거 디저트인데? 밥 먹고 먹었어야 되는데. 아, 나. 오. 지금 그림자도 지쳐 보이죠? 아. 지금 4시간째 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카타마로 돌아가는데 자전거 빌린 시간 6시간이거든요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아, 또 타임어택이네. 아,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돌아오는 길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길을 좀 잘못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올 때 이 정도 황량한 것은 없었거든요. 주변에 트럭들 말고 크게 보이는 건 없어요. 아, 어디지 여기? 아, 달인가? 아타카마로 찍고 가는 줄 알았는데 달의 계곡으로 찍고 가고 있었어. 아, 근데 달의 계곡 가는 길은 달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좀 신기하긴 하네요. 여기서 옛날에 달 탐사 훈련했다는데. 아, 나도 끼워주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늦었죠? 와, 개 힘드네요. 자전거 1분 늦게 반납했거든요. 저는 1분이라도 안 늦으려고,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기다리는 사람 있을까봐 그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또 벌금 물까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뭐 다행히 뭐 바이크는 잘 반납을 했고, 이제 남은 게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또 하루 더 자야 되는데 침낭을 사는 거, 그리고 어제 이제 마트를 가보니까 카드로 계산을 해서 그런지 가산세가 한 10% 좀 넘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환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군인이 주변에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남미는 남미네요. 네. 저도 아침에 이거 자전거 끌고 왔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어. 표지판이 있으네요. 여기 살짝 등산 아울렛 느낌 나거든요. 아, 있구나. 없는 줄 알았네. 가격 한번 볼까? 중국에서 만든 건데 30만원 넘네. 아직 나랑 안 어울려. 보자. Hola, buenas tardes. Aquí tienes saco de dormir. 이런 마그네틱 있구나. ¿Cuánto cuesta una magnética? 2000. 환전 먼저 해야 되겠다. 여기 골목 전체가 환전 골목이거든요. 환율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 군데 비교해가지고 제일 잘 쳐주는 데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환전을 해서 나왔는데 이게 작은 화폐일수록 크기가 좀 더 작아요. 그리고 지폐 위인들도 이게 지폐별로 조금씩 다르죠. 일단은 한 100달러 정도 환전했는데 환전 수수료는 한 1달러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나쁘지 않아. 달러를 가지고 오는 것도.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마트를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해서 가산세가 한 10% 좀 넘게 붙었는데 오늘 현금으로 하면은 가산세가 붙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참, 내 정신 좀 봐라. 오늘 저녁에 잠자려면 침낭부터 찾아봐야지. 여기 있는 골목 지금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둘러봤어요. 30만원짜리 그게 제일 좋은 옵션인데 솔직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호스텔 방에다가 머무는 게 낫지. 일단은 오늘 저녁 계획은 조금 변경했어요. 최대한 옷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걸 덮고 자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대신에 슈퍼마켓 가서 저녁에 먹을 것들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마트 물가가 그렇게 살인적인 건 아닌데 여기 영수증이 좀 사악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20%가 또 더 나왔어요. 현금으로 했는데도. 와, 이거 앞으로 칠레 여행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멋있다 칠레. 오늘 또 퇴근길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네. 칠레가 살짝 요리해 먹는 재미가 있네요. 살짝 퇴근하고 와서 혼자서 요리하는 그런 느낌이. 물값보다 술 가격이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안주 준비 다 됐어. 이건 칠레 맥주 백허라는 거예요. 이게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아. 요게 3,000원? 고기 라면 1,000원, 요거 3,000원. 물가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마트에서 해먹으면 밖에서. 근데 이제 식당들 둘러보니까 가격이 한 10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와, 고기 왜 이렇게 맛있지? 양파가 기관지를 뻥 뚫어주네. 와, 고기 먹고 양파 먹으니까 조합이 너무 좋다. 와, 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데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그런 느낌. 아, 질서 없이 와인컵에다가 맥주를 따라 먹었네. 아무튼 이제 어제 오늘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 아타카마라고 칠레 이제 북쪽 부분을 좀 둘러봤는데, 나름 사막 기후여가지고 되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이렇게 슈퍼에서 먹으면 저렴하기도 하고 맛있으면서도 맛없어지고, 뭐 아무튼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아카타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마 내일 다른 도시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여정에서 봅시다. 아디오스.